소문으로 들었어로 가보도록 하죠. 메리츠증권 영업부금융센터 이수철 이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메타버스 안 하면 요즘 뭐 메타버스는 어제 뭐 잠시 고속도로에서 휴게소 잠시 들르는 그런 분위기였던 글쎄요. 것 같고요. 네. 아, 참 광분입니다. 네, 근데 이제 여러 가지를 봤을 때 하여튼 이게 그냥 단순한 이슈로 가십거리거나 이러진 않을 것 같다는 건 그렇죠. 좀 저희가 느껴져요. 뭐 봄서부터 자이언트 스테이도 꾸준히 말씀드렸었던 게 네. 그래서 이제 항상 시장에 관심이 지금 급격하게 증폭이 되어지고 있죠. 그리고 보면은 이제 그 너무 확산된 게 아니냐 싶은데 봤을 때 지금 보면 뭐 내년 대선 테마, 그러니까 테마주 좋아하시는 분들로 저변이 또 확산이 되면서 지금 이런 열기를 뿜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대선 전국으로 들어가면은 이제 또뭐 선거 운동도 사실 메타버스 이야기가 있었죠. 그렇죠. 분명히 거기에 또 이슈가 될것 같긴 합니다. 네네. 어디로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지만. 자, 그럼 오늘 소문으로 들었어는 사실 그 메타버스 이외에 소외됐던 업종들 중에 대표적인 거는 바이오인데, 네네. 바이오도 사실 메타버스의 영역이 지금 제가 끄트머리에 뭐 얘기는 못 해드렸습니다만 AI라고 하는 네. 인공지능도 바탕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약업계도 분명히 거기에 있는 것 같고 네. 접목되는 기업이 있다고 해서 예. 궁금합니다. 어떤 기업이죠? 신테카 신테카 바이오. 바이오입니다. 와. 네. 신테카 바이오 같은 경우는 유전체 빅데이터 기반의 AI 신약 개발 플랫폼을 갖고 있는 기업입니다. 2009년도에 설립돼서 2019년도에 AI 신약 개발 회사로서는 전 세계에서 최초로 상장된 기업입니다. 신테카 바이오 같은 경우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애플이라고 하죠.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 유전체 검사 전용 슈퍼컴퓨터, 마하 컴퓨터라고 하죠. 그 기술을 통해 갖고 본격적인 성장을 할수 있었는데요. 자, 사실 그 지금 제약이나 바이오 업계에서 이 신약 개발하는 게 상당히 드난합니다. 그 신약 후보 물질 탐색하는데 그 많은 인력이 달라붙어 갖고 몇 년의 세월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후보 물질 갖고 전임상, 임상 1상, 임상 2상, 나중에 이제 성공해서 신약 허가까지 보통 뭐한 수년간 수천억에서 2조 원 이상 들어가기 때문에 제약이나 바이오 회사 입장에서는 이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빅파마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된 업체들의 아이템을 갖다 자기네들이 라이센스 인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지금 이제 이런 고령화가 되고 이런 제약 바이오 산업은 점점 더 발전을 할 텐데, 이 네. 신약 후보 물질을 탐색 과정에서 혁혁한 공헌을 할수 있는 기업인 것이죠. 네. 이 인공지능, 슈퍼컴퓨터를 통해서 이 인공지능을 통해서 사실 24시간 가동이 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보통 그 신약 후보 물질서부터 성공까지 되는 확률이 0.01%밖에 안 됩니다. 확률적으로 예. 과거의 특히 이제 데이터가. 그 후보 물질 탐색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거든요. 보통 뭐한 3년에서 5년에서 8천억에서 1조 원 되는 것을 슈퍼컴퓨터를 통해서 기간을 두세 달로 축약을 시켜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제약이나 바이오 업체에선 관심을 가질 만한 부분이죠.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시장에 관심이 적지만은 제약 바이오 업체 같은 경우는 그 많은 그 고급 인력들 인건비 축소에 기여도 할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특히 이제 신테카 바이오 같은 경우는 AI 신약 개발 플랫폼을 갖고 있습니다. 딥 매처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런 딥 매처 같은 경우는 서로 다른 적응증의 수백 개의 표적 유전자들을 3차원 단백질 구조를 분석을 합니다. 이 3차원 분석을 통해 갖고 단백질의 결합 형태, 결합율, 결합력까지 분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그 빅데이터 기반 AI 신약 개발 후발 업체들이 단순히 이진법적인 분석보다도 훨씬 진입장벽화 되어 있는 플랫폼이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런 이 딥매처를 회사는 궁극적으로 클라우드화를 해갖고 모든 제약이나 바이오 업체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플랫폼화하고 있는 것도 강점이라고 보여집니다. 신약 후보 물질의 5년에 3년에서 5년 8천억에서 1조 원 드는 걸 갖다가 축약시켜 줄수 있다라고 하면 제약이나 바이오 업체에서 싫어할 이유가 없겠죠. 그렇죠. 이 시제 그 신테카 바이오 같은 경우는 JP모건 헬스케어에 3년 연속으로 초청을 받아갖고 기술력을 표현을 한 기업이거든요. 특히 이제 작년 같은 경우는 JP모건 헬스케어의 화두가 AI였었죠. 이런 AI와 관련돼서 사실 지금 그 미국에 유사한 기업이 상장이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슈레딩거라고 하는 기업인데요. 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미국이 포지션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빅파마들하고 접촉이 유리하기 때문에 뭐 시총이 5조도 넘었었다. 현재 4조 원 수준인데 신테카 바이오 같은 경우는 전일 종가 기준으로 1380억. 1,400억도 안 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이. 예. 우리나라에 있기 때문에 잘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저평가를 받고 있는 것이죠. 이 자본 확충이 원활치 않다 보니까 뭔가를 연구하고 아까 말씀하신 연구하는 데에도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제약회사들이 그런 힘든 것을 네. 해결해 줄 수 있는 기업이죠. 신테카 바이오를 그냥 재무적으로 놓고 보면 매출이나 그런 건 적을지 몰라도 네. 중요한 것은 연구개발을 하기 위한 자금을 빵빵하게 보유하고 있습니다. 290억 현금 보유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지금 이제 이 AI 플랫폼을 갖다가 클라우드화하기 위해서 기존에 구로 IDC에 있는 3,000대 규모를 갖다가 대덕으로 이전을 합니다. 그래서 그 4개 동을 설립을 할 예정인데 일단 한 개 동에 만 대 정도의 컴퓨터를 깔게 되면서 만 대요? 예. 그리고 뭐 더욱더 중요한 거는 이 영국의 로보틱 회사하고 협업을 해서 그 컴퓨터하고 실험하고 하는 것도 로봇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네. 부발업체들하고는 차별화 포인트로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회사가 이런 기술력을 통해 갖고 여러 가지 후보 물질을 도출을 하다 보니까 이거 참 괜찮네? 네. 라고 해서 이거는 우리가 좀 직접 본격적으로 해보자. 그래서 신테카 바이오 같은 경우는 파이프라인이 현재는 6개인데 지속적으로 파이프라인이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중에서 이제 가장 가시화가 먼저 될 수 있는 게 신테카 바이오이기 때문에 STB017이라고 하는 후보 물질이 있습니다. 네. STB017 같은 경우는 면역 항암 치료제의 후보 물질입니다. 특히 이제 기존에 보면은 저희가 면역 항암 치료를 하는 데 있어서 암 세포하고 약하고 암이 거기에 대해 암 세포가 거기에 대해서 거부 반응을 자꾸 일으키거든요. 그것이 이제 그 하나가 IDO라고 하는 거고요. 네. 또 하나가 TDO라고 하는 것인데 이 두 가지를 이중으로 억제시켜 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그 빅파마들이 출시한 면역 항암 억제 이것하고 병행 투여를 했을 때 지금 동물 시험에서는 병행 투여를 하게 되면서 기존 것보다 약 2.5배 이상의 치료 효과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시장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부분이죠.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회사에 관심을 받고 있는 부분은 네오 ARS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네오 ARS TM인데요. 정확한 용어는 그 항암 백신이나 세포 치료제용 신생 항원을 발굴을 합니다. 신생항원. 일반 저희 같은 경우는 신생항원이 없죠. 그런데 이제 암 환자 같은 경우는 이 암 세포와 T세포 하면서 새로운 신생항원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암 환자 개개인별로 신생항원의 형태가 다 틀리게 발생한다는 것이죠. 네. 표적, 맞춤형 치료를 하기 위해서 이 신생항원을 정확하게 추출해서 그것과 관련돼서 매칭시켜줄 수 있는 기술. 그렇기 때문에 이 네오 ARS와 관련돼서 회사가 관심을 갖고 있는 두 번째 기술 부분인 것이고요. 맞춤형 치료한다. 앞으로 의료업계에는 그게 트렌드로 될 것이기 때문에 선도 기술이고요. 네. 그리고 지금 이제 슈퍼컴퓨터 관련돼서 KT하고 협업을 했어요. 요즘 보면은 시장의 화두가 ESG 아니겠습니까? 그 슈퍼컴퓨터 설치하게 되면 발열 문제, 전기 소모 문제 상당히 그런 것들이 시장에서 관심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KT 컨소시엄을 통해 갖고 친환경적인 시스템을 구축을 하였습니다. 네. 아프리카 사막에 보면 피라미드 형태로 그 진흙 덩어리 흰 개미 그 뜨거운데도 불구하고 흰 개미 집안 집 안은 시원하기 때문에 흰 개미들이 활동하기가 좋거든요. 이것을 갖다가 자연 대류 순환 외기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이 기법을 신규 지금 데이터 센터에 적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ESG 관련돼서도 저희가 좀 점수를 줄 수 있는 부분이고요. 네. 이 미국이 슈레딩거가 미국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득세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신테카 바이오도 지난 8월 30일 지분율 100%로 미국의 자회사를 설립하였습니다. 19년 공모가 했을 때 12,000원, 전일 종가
회사는 이렇게 좋아지고 그동안 준비한 것들이 이제 하나씩 둘씩 가시화가 될 수 있는 국면인데 네. 주가는 그 위치에 있기 때문에 지금 이 AI 신약 개발과 관련돼서 관심 갖고 계신 분들은 보실 만한 부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가 초기에 외자를 유치하는 데 있어서 재미있는 부분이 실리콘밸리의 유명한 벤처죠. 알토스에서 투자를 했습니다. 네. 알토스가 투자해서 우리 그 성공한 사례를 우리가 그냥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것은 배달의 민족, 쿠팡.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런 좋은 기업들을 갖다가 제대로 본 데에서 자금 유치한 것도 좀 점수를 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뭐 쭉 이제 브리핑을 들어봤습니다만 주가는 진짜 뭐 시체 말로 바닥에 그냥 붙어 있어서. 네. 그리고 움직이느냐인데. 신테카 같은 경우는 사실 과거에 그 사업 영역을 쭉 보시면은요. 네. 뭐 지금 엊그저께 새로운 뉴스 나오고 시장 관심 좋은 레고캠 바이오하고도 협업을 하고 있고요. 지금은 이제 HK 이노웨인이지만 네. CJ 헬스케어하고 해서 오히려 그 제품 후보 물질 같은 걸 라이센스 인을 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전일 보시면 툴젠이 또 지금 네 번째 상장 추진하지 않습니까? 유전자 가위. 유전자 가위 크리스퍼요. 유전자 가위 이 크리스퍼를 적용할 수 있는 후보 물질도 툴젠을 도와줬었던 그런 레퍼런스를 갖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네. 지금 뭐 아산병원, 세브란스병원에서는 신생화 유전 질환과 관련된 것도 협업을 하고 있고 뭐 인하대병원 이런 식으로 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회사 관계자는 회사가 그 정정선 대표가 너무 연구에 치중하는 거 아니냐라고 회사 살림 담당하는 사람은 그런 것을 걱정할 만한 그 정도의 연구 주주 입장에서 보면은 사실 뭐 올곧게 자기 본업에 충실하는 거는 좋지만 주가가 네. 이렇게 되니까 사실 이 어떻게 보면은 제약 바이오 업계도 NFT라는 기술을 접목할 수 있어요. 네네. 못하는 게 아니고 그렇죠. 지금은 괜히 그렇게 그 이 구두로 막 하기는 사실 좀 그렇죠. 민망하니까. 그리고 이게 안 하는 게 제약회사 같은 경우는 그 네. NFT 굳이 할 필요가 없죠. 그 사실 뭐 그게 이제 라이아웃이라는 라이센스 아웃을 할 때 보면 모듈화되어 있는 자기네들 고유의 자료들 뭐, 네. 뭐 유전자 지도가 됐을 때는 그걸 NFT 해서 팔 수 있거든요. 그럼요. 네. 안 하는 게 아니고 그런 식으로 네. 놓고 못하는 봤을 게 아니라는 때 네. 빅파마 같은 경우 이 개발할 수 있는 그 라이브러리가 보통 빅파마라고 하는데도 그렇죠. 100만 개 정도밖에 안 되는데 네네. 신테카 바이오 같은 경우는 AI를 통해서 15억 개 라이브러리를 갖고 있는 것이 강점이죠. 또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네. 한번 회사가 뭐 그렇게 추진할란가. 어쨌거나 오늘 신테카 바이오 내용은 충분히 들었으니까 네. 시간 계산 짧게만 뒤에 하나 뭐 더 있어요. IT가 요거 좀 간략하게. 저희가 이제 봄에 한번 소개해드렸는데 PSK가 PSK, 예, 네. 3분기도 호실적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또 지금 PSK 같은 경우는 그 감광액 제거에서는 세계 1위 기업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노하우를 통해 갖고 그저께 뉴스 보시면 아시는데 외산 장비가 독점하고 있는 시장에 진출을 또 본격적으로 하게 됩니다. 베벨 에처라고 하죠. 이 웨이퍼 끝단 부분에 경사면의 식각 장치를 국내 최초로 국산화를 하였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돼서 3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4분기도 좋을 것이고 내년도 좋을 것이고 매출처도 뭐 미국, 대만, 중국 쭉 확대가 되어져 있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 다변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 회사 그 IT 장비 업체로서는 내년에 상당히 괄목할 만한 신장이 기대가 되어진다라고 회자된 부분이 있습니다. 네, 한 2, 3년은 뭐 장비 쪽에서는 IT 장비 쪽에서는 뭐 그냥 독점적으로 네네. 주도할 거다라고 그러니까 올 여름에 이제 모 회사가 특허 문제 노이즈가 있었는데 네. 그것은 이 회사가 고속 성장하니까 일종의 좀 딴지거리식으로 시장에서 다 이해를 하고 주가는 지금 이제 신고가를 향해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 기대되어지고 있는 핫한 장비주로서 PSK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요즘 이제 적층이라고 하는 3D 형태로 이제 네. 이 IT가 가다 보니까 그 모서리의 경사면을 깎아내야 되는 그 모서리 경사면 식각 애칭, 네. 예, 베벨 애칭이라고 네. 하죠. 그게 되면 뭐 논한다고 하는데 한번 지켜보도록 하죠. PSK 짧게 좀 들어봤습니다. 오늘 신테카 바이오, PSK. 뭐 지금이야 주가, 뭐 PSK야 주가는 좀 이렇게 움직이지만 하여튼 관심을 두고 네. 뭐 지켜보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네, 조심스럽지만 그렇게 생각이 드네. 네. 소문으로 들었어 해봤고요. 네, 미리츠 증권 영업부 금융센터 이수철 이사였습니다. 오늘 금요일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